하나 생각나요. 하나. 예, 하나. 아, 이거 들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피하자 구석. 피하자. 안돼 몰라요, 몰라요. 안 몰라요. 노래가 겁니다. 아 예. 이제 알았어요. 예, 이러면은 여기로 지금 들어올 대가 하나 안 받아. 리버 떨어집니다. 야, 진짜 힘들어. 왜 구석에 빠졌지?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일어나라. 원한 대로 이렇게. 이게 어떤 플레이? 이건 마치 하나니 테라니 저거. 운전하는 거세요. 운전하는 거. 와, 그냥 절대 죽어요. 나 지금 컨트롤 중이야. 자, 스쿼디. 혼자 따라왔거든요. 아, 지금 다 HP 바닥인데. 하나만 지금 HP가 생생하기 때문에 그냥 네, 원샷해서 잡아버리고. 아! 자, 페이브 잘 먹고 있어요. 아주 밑장 다 묻었어요, 골고루. 예. 살려! 살려내고 있다! 이제 뒤 바로 이 자리 선상에 서 있는 네 명의 선수가 서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는 바로 눈앞에 민준이 누나라고 불렀. 누나 해봐요. 누나라고 해. 그래서 점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팬분입니다. 자, 민창기 선수에게 쏟아지고 있는 관심. 민창기 선수 경기석에 앉아 있고요. 바로 16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바로 민창기 선수와 오용종 선수였고, 패자부활 차례를 두고 있는 분은 마지우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민창기 선수 준비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바로 오용정 선수의 데뷔 이후에 바로 태성으로 16강을 기원하고 계신 팬들도 계십니다. 네,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넘기는 이 오용정 선수의 멋진 센스와 더불어서 김구현 선수에게 한 발자국 이상 앞서가던 것을 그대로 승리로 만들어내는 오용정 선수의 아주 노련한 모습이 조금 전 경기에서 보였습니다. 예, 이 경기 정말 기대됩니다. 민찬기도 그렇고 오영종도 그렇고 오늘 경기 컨디션, 게임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장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영종 선수의 모습. 자, 첫 번째 김구현 선수를 10분 25초 만에 누르고 지금 가벼운 걸음으로 승자자 민찬기 선수를 맞상대 준비하고 있는 오영종 선수. 예. 오영종 선수 프로리그와 MSL에 목숨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러네요. 그런 남다른 각오를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신인은 아닙니다만 신인왕을 노릴 수 있는. 예. 예. 예, 오영종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명식 때 너무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MSL에 처음 데뷔나 마찬가지, 처음 데뷔였기 때문에 예, 확실히 마이크가 돌아갈 만한 그 소재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이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첫 번째로 마이크를 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인터뷰하는 것까지 예, 봤는데 그 정도의 실력을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찬기를 꺾고 16강에 바로 합류를 한다면은 김태용의 빈자리를 오히려 오영종이 더 넘치게 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김태경의 빈자리. MBC 게임 히어로에서도 한 명의 선수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채운 김태경 선수를 대신해 또 민창기 선수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번 시즌 송병구, 뭐 김태경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자웅을 겨루길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 결승에서 맞붙었었던 두 프로토스가 네. 김태경과 송병구였거든요. 그런데 송병구 선수는 진출을 못했고 김태경은 32강에서 2패로 탈락. 오영종 선수에게 진짜 기대 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 여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영종 선수 지금 아까 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비조의 경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선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영종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제 뭐 같은 동료니까 이재동 선수 경기를 네. 보다가 멀리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비웠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이겼더래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네.
예. 아, 확실히 그때 이제 이재동 선수의 빛나는 근성, 그리고 예. 견제, 아까 그 잠깐도 그 리와인드에서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견제를 당했는데 그 견제를 맞으면서도 포인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순수하게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 예. 프로토스의 11시를 늦추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플레이그의 적절한 활용.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결국 웬만큼 흔들리면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잊지를 않았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근성과 함께 말이죠. 예. 뭐 MSL의 터줏대감이 첫 번째 프로토스를 진출에 실패했다면은 오용종 선수가 아주 쾌속으로 바로 이 지금 현재 0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토스 종재계 숫자 진출 16강 진출 숫자를 1 딱 만들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오용종 선수 준비 끝났고요. 예. 민찬기 선수만 들어온 바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예. 아, 바로 카트리나인데 여기 심상치 않습니다. 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카트리나에서 민찬기 선수와 이제 오영종 선수가 맞붙게 되는데 민찬기 선수를 또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맵 데이터 상으로는 프로토스가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민찬기 선수가 그 당시 이제 최고를 달리고 있었던 송병구 선수를 블루스톰에서 꺾으면서 아, 민찬기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평가를 이끌어낸 적도 있거든요. 물론 맵에서 오영종이 워낙 강하고 게다가 맵 자체도 프로토스에게 웃어주지만 민찬기이기 때문에 예, 변수가 그만큼 많다고 봅니다. 14대5. 14대5. 테란이 앞서고 있던 경기도 괜히 아비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뒤집어진 그런 김구현, 이성훈 선수의 경기도 있었을 그렇죠. 만큼 예. 예, 카트리나에서 프로토스가 좋고 또 오영종이 잘하기는 합니다만은 오영종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전 기록이 진짜 좋지 테란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예. 민찬기 선수가 또 이기는 거 보면 또 어렵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는 전장에서 또 이기고 그랬어요. 예, 데이터상으로. 예. 네, 민찬기 선수의 장비 지금 세팅 중입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를 좀 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14대5 정도로 카트리나에서 네. 프로토스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찬기 선수가 이 오영종 선수 챔피언 아닙니까? 이 오영종 선수를 누르고 바로 16강 가게 된다면은 뭐 이제 민찬기 선수는 더 이상 신뢰라는 얘기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오영종 선수가 카트리나에서 많은 경기를 치렀고 또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연히 인터뷰에서 카트리나에서 프로토스는 정말 좋은 것 같다. 다른 예. 종족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 카트리나는 프로토스 맵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과연 민창기가 무엇을 준비해왔느냐가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운 맵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준비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6강 진출에 희생양 극과입니다. 저랑 같은 조시라니 시한폭탄을 네. 하나 안게 되셨지 말입니다. 네. 민찬기 선수의 16강 진출을 기본을 저런 예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민찬기 선수의 지금 그 전체 세팅에 조금 더 신경이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트리나에서 최근 그 전적은 14대5로 프로토스가 많이 앞서가는데 네. 최근 10경기를 봐도 프로토스 테란 프로토스 이런 식이었죠? 예, 프로토스가 3연승 이후에 테란이 한 경기씩 잡아내는 네. 이런 순서였습니다. 가끔 이겨요, 가끔. 예. 테란이. 이제 처음에 이제 10경기를 보다 보면 김동건 예. 선수가 안교 선수를 잡은 이후에 박주호 선수가 또 진영수를 이겼고, 그리고 임유한 선수가 이기고, 프로토스가 3번 이기고, 연보성 선수가 박영민 선수를 이긴 이후에 손찬홍, 도재욱, 안기호 선수가 연보성, 진영수, 변영태 선수를 이겼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확실히 힘을 쓰는 전장인 게 맞습니다. 그게 2007년 11월부터 금년 1월 4일 정도까지니까 이제 굉장히 막 두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프로토스가 이기고 지고 근데 예. 더 많은 숫자를 이기는 것을 반복을 해오면서 14대5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뭐 카트리나는 프로토스의 성지라고 최근 불릴 만큼 프로토스가 테란전 저그전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이 맵에서 이 스코어대로 경기 결과가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네. 정석적인 플레이에 강한 다른 선수였다면은 오영종 선수의 우위를 저도 예상을 해볼 텐데 민찬기 선수가 뭘 할지 모른단 말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어이기도 하고요. 네. 네. 양 선수의 최근 10전을 또 참고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오영정 선수의 경기 최근 10경기입니다. 네. 7승 3패죠. 이 테란전도 뭐 승률이 7승 3패로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7승 3패에
좋은 그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영종 선수, 송병구, 김태경, 오영종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가장 선두에 서서 K리그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MSL에서 유독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결과 현재까지 한 경기만 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량 선보였거든요. 이 기량을 밀고 16강까지 올라가면 가장 각광받는 프로토스 유저로 지목이 될 겁니다. 아, 진짜 한겨울에도 힘쓰네요. 아, 오영종 선수. 민찬기 선수는 4승 6패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테란전 전상우 선수와 임요한 선수에게 연패하긴 했습니다만 저그전 프로토스전은 연전 연승 분위기예요. 예. 네, 그래서 예, 오늘 경기 마지원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민찬기 선수는 뭐 뒷마당 먹고 무난하게 센터 싸움 하는 운영으로는 오영종 선수를 꺾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승자전에서는 프로토스를 만날 게 확실했기 때문에 뭔가 필살기 하나는 준비해왔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가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하네요. 네, 민찬기 선수의 가장 큰 뭐 플레이상의 매력은 확실히 상대방의 심장부를 바로 꿰뚫는 그런 창 같은 공격에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 끌기가 안 통하는 참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예. 시간 끌기를 못하겠고 완벽한 수비도 하는 데다가 상대방이 시간 끌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덫을 펴놓으면 그 덫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까 뭐 마재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5시 11시 들리지도 않고 심장부로 콱 갖다 꽂히는 그런 공격 그리고 그 공격 자체도 워낙 컨트롤을 잘 해주기 때문에 진영도 굉장히 잘 잡아서 싸웠고 말이죠. 자, 지금 이제 민찬기 선수가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을 보셨죠. 그것은 이제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들어왔네요.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됐다. 16강 진출자가 또 다시 한번 탄생합니다. 자, 오영정 선수와 민찬기 선수 지금 손놀림이 다 빠르고 있죠. 민찬기 선수 바로 오영정 선수와 민찬기 선수 바로 채팅으로 전투가 붙었습니다. 네, 오영정 선수 그게 아이디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건 뭐냐 먹는 거 아니냐 당신 아이디는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가 사탄 아니냐. 예, 아이디로 아주 걸쭉하게 걸쭉해서 지금 말입니다. 자, 조선 이제 경기 내용을 여러분께 말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예,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정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카트리나에서 민찬기 선수의 위치입니다. 이 시점이고요. 네. 자, 이곳 9시 지역에는 바로 오영종 선수입니다. 들 앞에서 괴롭히기 아주 좋은 그 스타팅이 걸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한 방을 치기 위해서 꼬불꼬불 먼 길을 돌아 나올 때 그 병력을 좀 지연시키면서 들어가는 드랍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테란들이 참 좀 패배를 많이 하는 그런 전장이었죠. 예. 자, 그런 전장에서 네. 오영종 선수, 민찬기 선수 이제 두 테란 두 저가 올라갔고 이제 다섯 번째 진출자가 태어나기 힘든 직전입니다. 네. 아이디가 그게 뭐냐 여자도 아니고 라고 오영정 선수가 먼저 얘기를 선제 공격을 퍼부으니까 이 민찬기 선수가 애니타임이 뭐냐 먹는 거냐 사탕 아니냐 그거 예, 예. 형 아이디 사탕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 아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영정 선수가 야 아이디도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찬기 선수가 한술 더 떠서 역시 나는 아이디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보석 같은 존재임. 뭐 이런 얘기.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디에 대한 공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게임 내에서 유닛으로 공격을 하겠죠. 예. 아이디 얘기하니까 또 김구현 선수 아이디 구질라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궁금이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SF영화 중에 고질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구현 선수가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는 데다가 확실히 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보다 상당히 크죠? 예, 굉장히 제일 크죠? 예, 제일 크고. 저도 예전에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프로리그 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구질라가 고래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디의 전쟁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차.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동서주가 정차를 떠났습니다. 오영종 선수는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저그전 테란더를 막론하고 많이 하는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뒷마당에 있다 더블 넥서스,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예. 민찬기 선수는 노베력 더블 커맨드가 아니라 일단 태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선택은 뭐 큰 무리가 없는 선택입니다. 네, 진전으로 쭉 펴놓고 있습니다. 바로 받고 있는 민찬기. 네, 정찰이 좀 또 늦어요. 게다가 맞습니다. 빙빙 둘러서 오영종. 네, 예. 현재까지 오늘 좀 되는 날이네. 예,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오지, 아직도. 예, 좋죠. 안 오고 자신은 첫 서치 성공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머물러 있고. 네. 아까도 그랬었죠. 바로 이 김구현 선수와의 경기 때도 김구현 선수가 가장 늦게 오영종 선수의 지원을 와서 그때 드래곤이 딱 맞고 있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빠른 그 더블을 했을 때 가장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신경 쓰이는 게 상대방의 또 원샷 정찰, 빠른 정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이 맞춰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예, 민찬기 선수 입장에서는 첫 정찰이 중요하고, 역시 오영종 선수도 첫 정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참 늦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늦게. 예, 일단 가장 늦게는 들어왔어요. 예, 뭐 질럿이나 드래곤이 예. 나와서 막는 건 아닌데, 일단 가장 늦게 찾았습니다. 예, 코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알 겁니다. 예, 뒷마당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겠죠. 중립건물을 공격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 원팩 뒷마당. 비상하라 저 하늘 끝까지 민찬기. 야, 근데 이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되면 출발이 프로토스가 좋은 거거든요. 확실히 좋은 겁니다. 물론 언제나 진짜 멀티라는 것은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는 최악의 플레이는 아닌데 지금은 오영종 선수가 민찬기 선수의 플레이를 다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처음에 워낙에 백장 플레이를 잘 선택했고 지금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별다른 교전 없었지만 오영종 선수가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순조롭네. 예. 이거 뭐 이후에 무슨 견제가 들어오겠습니까? 탱크 다 올리고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되고 드라곤 보유될 때까지 민찬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예. 아예 대규모로 인구수 뭐 100 이상으로 센터 지역 슬금슬금 나오면서 두 번째 멀티 먹고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모를까 민찬기 선수가 만약에 어설픈 공격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오영종 선수의 방어에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마인으로 일단은 상대방의 실수 유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뒷마당 안정화시킨 다음에 팩토리 확장 그 이후에 운영 싸움 해봐야겠죠. 자, 멋있게 떠난 게 마인업이었습니다. 예. 네. 마인 매설 하나씩 하고 있는 민찬기. 네. 근데 이거는 안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오영종 선수가. 네. 웅크리고 옵저버 찍고 옵저버 나오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네. 패스 먹습니다. 잠시 후면은. 네. 상황이 아직 안 끝난 상태. 데이터에 추가하고 있는 오영종 선수 뒷마다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민찬기 선수의 집이. 자, 이제 입구가 약간 넓어진 상태입니다. 예. 마인 개발이 됐는데도 리서치되고 있는 게 지금 예. 계속 보여요. 스피드업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어? 야, 이 설마? 예, 질렀다. 그런데 지금 오영종 이게 참 과감한 선택인데 오영종 선수는 지금 질럿 던지면서 드라곤으로 나올 듯한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오죠 나오기 전에 예. 예 진짜 이거 마인만 깔면서 두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는 배짱이야 좀. 예 테란 입장에서 쉽게 선택하기 힘든 플레이입니다. 봤어! 아 걸렸어요. 야. 야 근데 진짜 이 진짜 과감하네요. 예.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네. 예. 자, 실력 던지면서. 네. 자, 3게이트 드라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게이트에서 대충 어느 정도 병력 쌓아놓고, 그 다음에, 드라곤... 예, 로보틱스가, 예, 로보틱스를 가지 않고 병력 위주로 지금 플레이 했다라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마인이라는 변수가 네. 있지만, 네. 드라곤의 머리 숫자가 평소보다 많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더 나올 수 있고요. 예, 자, 마인 촘촘히 매설해야 됩니다. 촘촘히. 택견 드라곤으로 못 줄게. 촘촘히 매설. 아!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열심히 도망가보는 한 타임 위험해졌는데요, 그냥. 예. 저 멀티 못 내줘버렸죠. 커맨드 못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예. 옵저버 나오기 전에, 옵저버 나온 이후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 된 겁니다. 3게이트가 포인트였어요, 지금은. 네, 예. 자, 저 멀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시즈 못하고. 네. 포격 개시. 아, 근데 이거 언덕 위로, 그렇죠.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 미네랄 핀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걸 때려부수면. 웃을 수 있죠. 그렇죠. 순조로워요. 예. 오영종도 순조롭습니다. 팩토리가 뭐 3팩, 4팩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그 원팩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지금 저 드라곤을 맞상
상대 한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기는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는데 예. 오영정 선수는 야 옵처버 생략하고 스타게이트인가요 지금? 예, 옵처버 예, 생략한 예. 것 같아요. 아니네요. 어딘가에 올라갔네. 여기 있네요. 예. 자 일단은 그래도 테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른 겁니다. 드라군으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팩토리를 포기하고 여기를 갔는데 이것 자체를 무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드랍도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오영종의 페이스입니다. 완벽히 오영종의 페이스예요. 네. 예. 탱크 3대와 벌처 소수가 지금 현재 민찬기 선수 가지고 있는 전력의 전부입니다. 네, 오영정 선수는 민찬기 선수가 준비해온 운영이 뭔지 완벽히 아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겸사겸사 네, 3게이트 체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3게이트? 그러니까 상대방이 2팩을 했을 때 좀 막기 용이하게끔 혹은 네, 또 뭐 저런 플레이를 했을 때 질러 던지면서 드라곤으로 뚫는 네,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운영을 선택했는데 제대로 맞아떨어졌죠. 네. 예, 정말 이거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영종 선수가. 네. 중과머리에 지금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민창기 선수 그리고 오영종 선수 플리피커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정확합니다. 지금 팩토리 포기하고 커맨드를 먼저 지었는데 그 커맨드 한번 취소당했죠. 게다가 지금은 상대방의 체제를 스캔을 이제 달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를 다크로 들어올지 옵저버가 좀 늦게 보이거든요. 예. 다크로 들어올지 드랍이 들어올지 몰라서 양쪽 다 대비해 놓느라고 또 거기에 또 자원 썼죠. 자 캐리어 찍혔네요. 그리고 예. 자 리버 대비용 터렛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예, 한 번은 지금 접은 거고요. 자 돌아오고 있는 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캐리어 네. 스캔이 그쪽에 아직 안 떨어졌나요? 스타게이트 인근 지역이나 플리티코 지역.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위치, 아까 그곳. 그랬더니 오영정 선수도 하나 더 확장을 가져갑니다. 네. 자, 어디든 뿌리면 발견은 되겠네요. 플리티콘이나 스타게이트. 네, 그래도 투하머리 돌리면서 이쪽 지역 멀티를. 여기는, 네, 여기는 털이 접어요. 아,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어디서 사거리 안 닿는데요? 내려놓고! 사거리 안 닿아요! 대박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터졌어요, 근데. 마인 하나 두 개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벌처까지 후련하게 지금 또 마인으로 날려버리고 계속 이렇게 리버 셔틀 쓰면서 들어왔어요. 아, 찍혔어요. 예, 예, 예. 딱 스캔 떨어졌어요.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죠? 예, 민창희 선수가 어? 벌써 이렇게 태클을 다 올리고 이제 캐리어가 찍혔어? 라고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공급이까지 자체에서 내려놓고 한가운데 리버! 어디로 보여요? 아, 이걸로 또 쫓아내고, 이 리버 셔틀이. 골리앗 감자! 그쪽에 터레! 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 죽는 것보다 지금은 낫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 번! 지상 병력을 최대한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가 잡히면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죠. 자,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오영정 선수의 네. 셔틀. 그리고 세 번째 넥서스가 완성됐습니다. 지상군도 서서히 트리고 나오네. 인터셉트 불차 있고요. 지상군이 서서히 네. 모이고 있는. 자 깜짝 스팟 버튼. 예, 캐리어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선택.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오영종 선수가 계속 캐리어 그러니까 캐리어 완전 중심 체제냐 아니면은 게이트웨이도 예, 추후에 확장을 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데. 예, 지금 민창기 선수의 저 선택은 영리한 선택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상어리가 안 닿고 지금 바로 반응이 없으니까 한 방 더 쏘고. 동시 두가. 예. SCB 7식이나 잡았습니다. 이거 예. 좋은데요. 예. 이제는 이건 내려야겠네요. 할 일을 자 여기까지만 가면은 할 일을 다 아직 안 했어. 다시 한번 대박 노릴 수 있어요. 예. 자 어디로 다시 한번 대박! 터집니까? 시비키가 사이스 잡히고? 저 정도면 시비키 예, 리버 뭐 잡힌 건 뭐 어쨌든 프로토스 입장에서 좀 아쉽겠지만 할 건 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스타포트 올라가는 거 다 봤어요. 그 위에 지나가면서 에노건 네. 달리고 다 봤습니다. 예. 캐리어 뜹니다. 3캐리어입니다. 예. 인터셉트 찾고요. 뒤쪽에서 이제 상대방 병력 붙잡아놓고 지상 병력도 모으고 있거든요. 스캔 뿌려보니까 지상군이 비었느냐 예. 모여있거든요. 네. 아둔까지 네. 아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업까지 발업 되는 그 시간까지만 벌면은 됩니다. 자 엊그제 돌아가고 있네요. 아무리 엊그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외방을 놓고 있는 오영정 선수의 캐리어. 아, 자, 골라트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까다롭죠. 이 캐리어가. 공이로까지? 예. 되게 빨리 떴거든요. 예. 빨리 뜬 데다가 공격 수비가 가능한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랑달랑. 감을 끼고. 자, 빠져나갑니다. 예. 또다시. 다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는 뭐 여기 머물러 있겠다. 자,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메이커 공격 받습니다. 세 번째 캐리어. 투스타를 그냥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예,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 중간에 취소하고 태클을 그냥 더 올렸던 그 민창기 선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은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베이스 안 시켰어요. 예, 이제는 캐리어에 휘둘리면서 이제 지상군도 맞상대해야 하는 그런 조금 예, 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민창기 선수가 확장 개수는 잘 맞췄고 괜찮아요. 하지만 캐리어가 쌓이면 이 맵은 성상 구불구불 길이 테란이 전진하기 되게 짜증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예. 어렵거든요 여러모로. 벌써 4캐리어에다가 인터셉트는 공격력이 네. 1단계가 업그레이드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투스타 포트를 가다가 이제 결국 하나를 취소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내가 지금 캐리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취소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예. 짧은 거리니까 골리앗으로 예. 압박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시간 13분 28초만에 예. 캐리어가 4대 5대 돼갑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예. 오영종 선수 입장에서 불안 요소는 뭐냐면 지상군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캐리어에 힘을 실은 체제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바람이 안 나요. 아두도 올라가고 예. 아두는 이제 스피드업이 어쨌든 연속 활용을 예.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될 텐데 질러스 지금 제대로 붙지를 못. 아, 이제 됐죠. 줄죠. 이러면은 좋아요. 예. 자, 개인하면 이번에 오영정 선수가 대보시죠. 예. 자원 상태 800대 300대 예. 164인 구수를 보이고 있는 오영정 선수. 예, 이 정도 전투라면은 뭐 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럿도 예. 많이 살았고요. 아하, 밀리고 있네요. 예, 이 구수는 뭐 만만치 않은데 상대방이 지상군과 캐리어를 정말 적절하게 잘 그렇죠. 썼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드라군과 거기 있네요? 예, 캐리어가 지금 그 탱크를 계속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드라군이 줄진 않아요. 줄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벌처 공격밖에 없어요. 밀렸습니다. 예. 네, 벌처 위험하네요. 캐리어는 더 늘어났고 공격까지 갖춰진 캐리어가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예. 카트리나 오영종 진짜 센데요. 예. 아, 라고 짧은 탄식을 내뱉는 민창기 최재! 오영종 선수! 예. 시원하게 하네요. 데뷔전 이후에 16강 진출 선언한 미스 MSL에서 예 카트리아 오용종 진짜 세네요가 아니라 MSL에서의 오용종 진짜 세네요로 말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른 팀원들의 휴가 기간인데 혼자 여러이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저 즐거운 대가로 주어지게 되는 오용종 선수 14분 59초 만에 처음으로 무턱을 넘어간 MSL에서 16강의 무턱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챈 프로브와 함께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3게이트 드라군 질러 던지고 그 다음에 드라군으로 짧은 거리 빨리 이동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한번 저지시킨 것이 시간을 끌게 됐고 리버가 네. 꾸준히 활약하고 바로 캐리어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모았다가 한방 아주 진짜 아하, 예. 네, 순조로운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영정 선수 예, 애니타임이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프로토스 6 강민, 윤용태, 오영정, 신상호, 김구현, 허영범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이라도 요 오영정 선수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는 패자 버전 마지원 선수, 김구현 선수 지금 오시는 이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